지금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용인 탈출 곰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다. 지금 기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경기 서울 지역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단 한 명뿐이라는 얘기인데 국내 허술한 관리 시스템 도마 위에 올랐다. 지난 6일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야산에서 100kg짜리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한 이후 지금 당국이 한 마리는 사살을 했지만 한 마리의 행방은 묘연한데 농장주가 곰이 두 마리 탈출했다고 맨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. 그렇다면은 곰이 더 밖으로 도망간 곰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까? 네 맞습니다. 일단 농장주가 말을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어쨌든 네. 이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농장주의 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이 지난 6일날 처형구의 한 야산의 농장에서 100kg째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한 후 방개 단계 한 마리 살았지만 남은 한 마리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? 현재 당국은 탈출한 곰이 두 마리라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농장주 진술이 곰이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다고 오락가락하고 진술을 했어요. 이 해당 농장주가 운영한 농장에선 2010년 이후 5건 이상의 곰 탈출 사건이 벌어진 곳이면서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 확인됐거든요. 앞서 이 농장주는 2019년대는 안성에서 곰 두 마리가 달아났다고 신고했으나 계속되는 수색에서 한 마리 찾지 못하자 다시 사실 한 마리는 탈출한 게 아니라 폐사했는데 관계에서 신고하지 않아서 그냥 묻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. 네. 사실 후속 보도를 보니까요. 이 농장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육곰 탈출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.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물단체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? 당초 아까 말씀드린 당국 조사가 농장주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사육시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서기 때문인데요. 네.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사육곰을 관리하는 환경부 한강유역청의 담당 공무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한 명이 올해 3월 기준으로 9개 농가 120마리의 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요. 이 때문에 불법 증식 등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 실제로 곰이 탈출한 농장주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제대로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전시 관람용으로 곰을 등록한 뒤 네. 불법 증식해서 35마리에서 주포 증식한 행위가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관련 규제에 전시 관련 곰 번식은 가능하긴 합니다. 하지만 불법 증식에 대한 벌금은 마리당이 아니라 적발 단위로 계산돼서 최대 4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끝났는데요. 이 송방망이 행정 처분이 결국에는 이 불법을 부추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농가는 불법 증식 그리고 시설 개선이 이 미이행뿐만 아니라 공기를 활용한 비누를 판매하고 그 불법 곰 임대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. 그래서 지금도 사라진 곰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죽었는지 불법 임대했는지는 농장주만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